제가 있는 이곳은 다이아몬드 바예요. 미국의 다이아몬드 바인데 여기 한남체인에서 전에 포도를 샀었는데 먹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근처에 다른데 뭐 살 데가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파머스 마켓이라고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와봤거든요. 깜짝 놀랐어요. 가격이 저렴해서. 안 와보니 알 수가 없었죠?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. 올겐치가 한 상자에 2불이에요. 와,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. 이걸 이제 알았지? 맛있겠다. 그래서 살구가 1파운드당 1불. 아, 여기 너무 좋아. 포도가 안 보여서 포도 어딨냐니까 안에 있대요. 와, 너무 좋아. 와, 복숭아는 상태가 색깔이 좀 이상하다. 잘 고르면 되겠다. 괜찮네. 파운드당 2불. 완전 괜찮네요. 너무 좋아요. 정말 저렴해. 뭐 멜론 3개에 1불 그런 건가? 아, 3파운드에 1불. 와, 진짜 너무 저렴해요. 와, 꽃도 팔고 신라면도 파는데 한 상자에 10불이에요. 10개에 10불인가봐. 요즘은 신라면 블랙만 먹고 있어요. 그게 방부제가 조금 약간 덜 들어간 것 같아서 배가 좀 덜 아파요. 이런 좋은 곳이 있었다니. 나 올리브 오일 사야 되는데? 아보카도 오일, 올리브 오일 다 파네. 넌 GMO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 있네요. 살려면 또 넌 GMO 사야 되잖아? 식용유를 사야 되는데, 샐러드 오일 말고. 브랜드 진짜 많다. 올게닉 샐러드 오일도 팔고. 골랐어요. 아, 이거 사야겠다.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포도. 아, 여기 있구나. 아, 포도는 상태가 좋지는 않네. 근데 파운드당 1불이니까 가격은 저렴한데, 일단 오늘 한번 사보고 애가 맛을 봐야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애가 정하거든요. 포도 사는 방법 아시죠? 이 줄기가 마르지 않은 거 사야 되는 거 아시죠? 줄기를 보고 사요. 포도 알은 둘째 치고 줄기 보고, 줄기가 마르지 않은 거.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 이게 가장 줄기가 마르지 않았어요. 계산하려고 줄 섰나 봐. 미치겠다. 한 10명도 넘게 섰나 봐. 아, 앞으로 여기로 와야지. 진짜 저렴하더라고요. 저쪽에 보니까 파가 3단에 1불. 올게닉이 되게 많다. 막 사고 싶다. 애호박을 저렇게 두세 개 막 집에 사가면은 다 먹을 수가 없어요. 다 먹지를 못해. 요리를 잘 안 해서. 아, 별천지 신천지다 여기 진짜. 와, 파프리카도 엄청 좋아하는데 얼마인 거야? 파프리카는 가벼우니까 되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요. 바나나는 2파운드에 1불. 근데 올게닉이 아니야. 줄을 너무 서야 돼. 아, 나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고 사람도 엄청 많네. 손님이 거의 중국 사람들 온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 싸다. 나 이제 여기만 알았어. 여기 지금 달러샵보다 더 저렴해요. 작년에 고추 농사가 망해서 스리라차 소스 제조가
중단됐대요, 지금. 그래서 어딜 가도 스리라차 소스를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막 아마존 같은 데서 한 병에 거의 20불 가까이 판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짠지는 모르겠어요. 달걀도 사고 싶은데 손이 없어. 달걀은 나중에.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가져다가 되게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닌가 싶네요. 불닭볶음면도 팔아요. 잘 팔리나 봐요. 간판이 파머스 마켓이라고 써있길래 카드 안 되는 줄 알고 캐시도 이렇게 들고 왔어요. 포도 사려고. 실버 유텐슬 세트 40불. 저한테는 비싸게 느껴져요. 스테인레스는 20불. 스테인레스가 낫네요. 은수저 관리 할만한가요? 은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. 줄이 되게 안 빠져요. 계산이 빨리빨리 안 돼.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올 때는 기다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곳이네요. 여기가 저희의 학원 근처라서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오지 않을까. 줄이 안 빠져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. 무사히 계산을 마치고 나왔어요. 와, 여기 짱이다.